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영양사에서 식품학을 담당하는 김만수입니다. 만나서 반갑고요. 시험 문제에 이제 우리 그 40회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게 이제 좀 변형된 것들은 뭐 앞에서 선생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그런 얘기 빼고 우리 식품학 하면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. 식품학은 아마 뭐 다니시면서 학교 다니시면서도 이제 배우셨겠지만 화학이 들어 있어갖고 좀 어려워요, 그죠? 좀 어려운 그런 과목인데 이제 뭐 또 이번 시험에 좀 문항수도 좀 줄었고 그래서 문항수가 줄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냐면은 좀 어렵게 출제가 될 거다, 그죠? 이렇게 이제 그냥 이제 예측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. 근데 뭐 변함없는 것은 핵심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식품학에서 중요한 것들은 변화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주 동안에 그런 이제 핵심들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뭐 다른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래서 이제 준비들을 좀 하시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직 그 책 그 뒷장 한번 보세요. 맨 뒤에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카페가 있어요. 그래서 혹시 카페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은 시험 정보에서 좀 유익한 정보들을 좀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가입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질문 같은 것도 이제 거기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요 8주가 끝난 다음에는 거기다가 그 맨 뒤에 맨 뒷장 보시면 그 책 표지 있죠. 책 표지 여기 맨 뒤에 여기 보시면은 카페가 두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8주가 지난 이후에 여기다가 뭐 질문 주시면은 답변도 드리고 그래요. 그러니까 답변을 드릴 테니까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좀 가입 좀 부탁을 다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이번 주에 배운 거는 다음 주에 복습 문제를 한 10문제씩 이렇게 풀 거예요. 그러니까는 한 10분이나 뭐 한 20분, 한 20분 정도 좀 일찍 오셔서 여기 사무실에서 요 그 복습 문제를 달라고 그러면 아마 주실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또 맞춰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틀린 거면은 이제 도대체 어떤 거를 해야지 또 맞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할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이제 드리고 바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. 자, 수분 한번 보세요. 수분. 자, 1페이지에 보시면은 수분.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수분의 기능이에요. 수분의 기능. 자, 그래서 거기 보면 다섯 가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자, 첫 번째. 수분은 식품 속에서 이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? 자, 첫 번째 고기 줄 좀 쳐 놓으세요. 용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. 용매로서의 기능. 그래서 식품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. 식품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? 첫 번째 용매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용매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고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이건 이제 생리적인 얘기인데 운반체로서의 기능을 고개도 줄 좀 쳐놓으세요. 운반체로서의 기능을 가져요.